저 김치 담갔습니다. 이게 무슨 김치냐면은 제가 2월달 지나서 텃밭에 뿌려놓았던 열무 뽑아서 요렇게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. 열무는 다 버무렸고요. 요렇게 해서 통에다가 열무김치 버무렸습니다. 통에다가 두 통이 놓았네요. 이렇게 물 자작하게 해서 열무 김치 맛있어요. 여기에 열무김치 할때 감자도 갈아서 놓고 생강, 마늘, 양파 갈아서 놓고 찹쌀 풀 써서 버무렸습니다. 은근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물은 자작자작하게 벗고요. 이렇게 홍고추 갈아서 열무 김치를 버무렸습니다. 여름 돌아올 때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이게 춘채인데요. 춘채면서 은근히 맛있어요. 요것도 요렇게 춘채. 봄에만 해먹는 춘채를 제가 춘채하고 고들 갓하고 섞어서 버무렸어요. 버무려 버무려. 이것도 엄청 맛있게 됐네요. 갈아서 다 요렇게 쓱싹쓱싹 버무리면은 엄청도 맛있답니다. 이게요, 은근히 맛있어요. 그래서 5월 계절에 5월 달에 담궈 먹는 내가 직접 키워서 길러서 텃밭에 길러서 씨앗 뿌려서 길러서 그래서 다듬어서 해 먹는 김치들 맛있답니다. 영상 찍고 그리고 물김치도 했어요. 요거는 돈나물이 많아 가지고 배도 하나 썰어 넣고 무 4개 썰어 넣고 토막쳐 이렇게 나박 썰어가지고 돈나물 김치도 만들었답니다. 오늘의 김치는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. 영상 찍고 찰칵 찍으면서 계절의 향 5월이랍니다. 5월은 5월 5일 목요일은 어린이날, 5월 8일 일요일은 어버이날, 5월 15일 일요일은 스승의 날, 5월 21일 토요일은 부부의 날. 무슨 날, 무슨 날, 무슨 날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5월은 부르구나 하고 5월달이 좋은 달인가 봅니다. 영상 끝!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김치 담그면서 영상도 찍었습니다. 한 손으로. 가끔 김치 하면서 한 손으로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열무김치 할 때요. 은근히, 열무김치 할때 은근히, 감자를 삶아가지고, 으깨가지고 놓으면은 맛있더라고요. 열무김치 할 때. 저 요번에 그렇게 했어요. 감자 5개를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요것도 양념 다 갈아서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버무린 거 요거 홍고추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의외로 물김치가 맛있어요. 지금 이맘때 해먹는 물김치가 완전 맛있답니다. 이 물김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국수 삶아가지고 국수에 말아 먹어도 참 맛있답니다. 열무 물김치 해는 거한 손으로다가 이렇게 나 열무김치 잘 만들어요 하면서 한 마나를 시식을 해볼까요? 와, 맛있는 소리가 날까요? 아삭아삭아삭 소리가 난답니다. 그래서 영상 한 손으로 찍으면서 오늘은 김치 세 가지 만드는 날 그러면서 영상을 찍었답니다.
감사하고 고마운 하루하루 시간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영상, 오늘의 영상 끝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